자,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 복구 20번 할참이죠. 옳은 거.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옳은 거랬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이고, 면적은 면장이고, 축은 축도장이고, 개별공시지가 토지동사예요. 1번 맞죠? 2번을 보자. 2번에 도면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거기 고유번호가 뭐예요? 눈에 거슬리죠? 고들이 없다요. 절대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이 도면에는 일단 뭐예요? 어디에? 도면에 왼쪽 위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도면을 보면 왼쪽 위에 십자가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색인도고. 그 다음에 무슨 뭐예요? 시, 아니 뭐예요? 무슨 구운 하게 되면 이게 소재고.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도는 제목과 명칭이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 이게 뭐예요? 축도장, 축척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도각선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경계고. 그 다음에 뭐예요? 13. 전 하게 되면 13은 지번. 예, 전은 뭐예요? 지목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는, 자, 건축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축척의 500분의 1 도면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2번은 고유번호가 도면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경계점 좌표도는 좌표와 뭐예요? 부호미 부호도 있죠?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도면하고 뭐예요? 지목은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만. 그 다음에 공인지연명부에는 절대 건물 명칭 없어요.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 번호는 뭐예요? 건물 번호는 그 등기부에 있어요. 예, 건물 번호는 어디에? 등기부 표지에 있어요. 표지에 건물 번호. 자, 그래서 건물 명칭 소유권 지분이다. 자, 대지권 건물 번호가 아니고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에 뭐예요? 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분. 그래서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1번만 옳다. 자, 21번은, 자, 작년도 감평 문제인데, 설명 좀 틀린 거랬어요. 그러면 1번에 뭐예요? 1번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데안 나와.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토지의 지적, 모든 토지, 모든이란 단어 없죠? 지적재도사, 그죠? 지적재도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지적공부에 대한 구축, 응?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 적부재심사, 전산자료 이용 전국단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누가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복구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그 아래 줄 지적공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뭐라고? 구축. 구축이다. 네, 3번은 지적공부는 뭐예요? 자, 어디에? 자, 세종시에, 세종시에 지적서고에 종이된 건 영구히 보관하고. 그다음에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대형 컴퓨터 있죠? 지적 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해서 전단관리기구, 그 기구 설치하죠? 설치죠. 그 다음에 5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굳이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관계중앙기관장에 뭘 받지 않아, 이거.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감정평가서 문제 보니까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를 받자, 심사 얘기에 나와야 되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심사, 나면 틀리겠죠?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22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시험 문제 답으로 등재하는 건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등록상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여러 가지 뭐예요? 여러 가지 법, 뭐예요? 건축법이라든가, 국토용 및, 자,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 등기법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짬뽕되니까, 만약에 등록상에 오류가 발생하면,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관할청에. 그런 걸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2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뭐예요? 소관청이 영구히 보관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에 뭐예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중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맞고. 그 다음에 4번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 이외의 읍면동장, 저기도 마찬가지죠? 지적공부도 마찬가지죠? 읍면동장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 읍면동장이 나오면 읍면동장은 뭐 하는 데냐면 지적공부 뭐예요? 기타 공부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읍면동장 뭐하는 데라고 공부 발급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사항 정족만 허용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할수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그건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그것만 뭐예요? 자, 직권과 신청하지. 나머지 뭐예요? 자, 건물 표시와 소유권이라든가, 등기부의 권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할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23번 틀린 거 그랬는데, 자, 그 소관청은, 자, 소관청은 뭐예요?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를 멸실했을 때는 지체 없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돼.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지체 없이 복구하니까, 우리, 자, 한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공부를 뭐예요? 복구하라고 뭐예요? 복구하라고, 복구 신청하라고 통제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신청하지 못하는 게세 가지인데 절대 뭘 신청하지 못해요? 복구 신청 못해요. 자, 그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멸실됐으니까 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됐으니까 자, 토지가 바다가 된 것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돼요. 90일 이내. 에?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 어떤 이유에서 다시 뭐예요? 회복을 해. 바다가 지금 회복하죠? 그 우리가 회복등록이라고 그래요. 회복등록. 이 회복등록을 뭐 하지 못한다? 회복등록을 절대 신청하지 못해요. 그 다음,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뭐예요? 개발사업 시행자, 사법 시행자만이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개발사업지역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지역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절대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뭘 못한다는 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바다로 된 토지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회복 등록을 신청하라고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됐어. 토지가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네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하라. 어? 통제했다. OX.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세종시에 사는데 저 남해 쪽에 토지를 바닷가 토지를 샀어. 해일이 나왔고 뭐예요? 토지가 다 없어졌는지 일부만 없어졌는지 몰라. 그 뭐예요? 알려줘야 돼, 그 내용을.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 바다가 된 거는 토지 이동에 해당하니까 등록 말소는 뭐예요? 신청 안 하고 통제해 준다는 거죠. 어? 다른 아니 신규 등록은 통제해 줄 필요 없어. 네가 바다 매립하고 네가 땅이 생겨서 신규 등록은 사유 발생부터 60일까지 해야 되지. 너 신규 등록하라고 통제해 줄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바다가 된 거는 뭐해 주라는 얘기니까. 통지하라는 게 통지. 그럼 통지 받고 나서 이제 와서 신청한다는 게요. 근데 이렇게 뭐 복구는 토지 이동이 아니야. 복구하라고 통지하지 않는다는 게 복구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 등록도 신청하지 못하는데 다만 뭐예요? 바다가 된 것은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바다가 된 것은 소관청이 뭐 해준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 신청하라고. 그것도 60일이 아니라 며칠에 이거. 90일에 90일.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무리라게 하는 게 전부 다다된 건지 그게 일부가 내 땅에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자, 토지가 바다가 된 것도 측량을 해야 돼요. 그게 다 바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튼간에 거기 그 21번은 뭐예요? 자, 이거 지체 없이 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아, 종합금 22번은 그래서 5번이죠? 호가 5번이라고. 자, 23번이죠? 틀린 거. 전부 일부가 멸실됐을 때 복구해야 된다. 지체 없이. 그다음에 2번에 경계점 좌표 등본을 지체하는 토지는 지정학적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토지로 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등본, 말도 안 되니까, 미등기일 때는 판결서. 미등기 때 뭐라고? 판결서. 등기부가 있으면 뭐 갖고 한다? 등기부 갖고 한다, 등기부. 그 4번하고 5번을 비교할 때,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고 밑에 줄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죠? 그거 맞아요. 근데 이 4번에 뭐예요? 4번에 수수료 얘기 나와서 전자한테 전자결정하죠? 그 인지로 세금 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증진에 대해서는 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나온 거. 이건 수수료 얘기는 국토교통부이 나오는 거 아무 생각 없어요. 괜히 또 갑자기 딱 보고 모든 토지에 왜 올라가지 말고 뭐 수수료 나오는 건 아무 상관 없는 거 이거. 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우리 보통 뭐예요? 세금 낼때뭐 ARS도 할수 있고 그 카드로 할수 있죠? 그건 상관없는 게. 그건 외울 거 없어. 그래서 21번은 23번은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4번은 뭐예요? 옳은 걸 했어요. 옳은 거. 옳은 걸 했는데. 잘 보세요. 일단 시도지사는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조사 얘기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기 시도지사 나왔죠? 그 시도지사를 딱 쳐다봤어, 지금. 그럼 뭐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 반지축축이 아니란 얘기, 그게. 이게 반지축축이 아니야. 그게 1번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그게 빨리 떠올라야 돼, 그게. 그러니까 반지축축하고 사막도가 아니면 뭐예요? 그건 다 소관청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6가지 외우고. 근데 이런 문제가 꼭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6개하고 뭐예요? 시도지사 반지축축하고, 근데 측량 부분에서는 사막도,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자, 그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고, 이상일 때. 미만일 때는 뭐예요? 소관청에 검사 받고, 국현인은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면 다 뭐예요? 이제 소관청에. 그래서 1번은 소관청이 단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위에 1의 경우 토지동 현황조사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되, 시도가 아니라 시군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토지동 현황조사계획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동자를 용자로 바꿔놓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소관청은 절차상 뭐예요? 승인이 필요하다. 시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왜? 반지축축이 아니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처럼 뭐예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구? 소관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동 현황조사계획이지 이용이 아니다. 이 용자들 하면 틀린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상 승인이 필요 없다. 승인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반지축축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에 통해서 기록 저장할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 우수총장은 그 공부를 뭐예요? 그 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죠? 그게 맞아요. 그 정보관리 체계 그 대형 컴퓨터에. 근데 자, 3번이 그런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정보처리 시스템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는 뭐예요?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한 사람은 누가 바쁘신 분이에요, 이거. 시도지사가 바쁘신 분이니까. 시도지사가 바쁘세요. 그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가 누군지 알아요? 생각하지 마, 모르잖아.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떠달라지 말고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떠. 읍면동장한테. 그래, 그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자격시험은 과학이 아니에요. 창작하면 안 돼. 있는 거 그대로 외워갖고 찍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그 우리 작년 시험의 답이야, 이게 작년 시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왜 틀렸냐면 시도지사한테 발급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누구는 빼라고? 시도지사는 빼라. 이게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뭐라고? 읍면 뭐요? 동장한테 교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자, 그 아래 줄에 뭐예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죠? 기구 설치 운영,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자, 24번은 지휘 가능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을 보게 되면, 자, 1번을 보게 되면, 자, 거기, 마찬가지죠? 시도지사 나면 안 된다 했죠? 누구나, 아니, 저기 뭐예요? 아니요, 지금 한 거죠, 지금? 아직 두번 읽었다, 지금. 자, 24번에 옳은 거였는데, 아까 5번은 그럼 뭐예요? 5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면? 아, 인지 때문에 틀렸어, 인지. 인지. 자, 우리가 뭐하고 수입 인지하고 있죠? 수입 뭐라고? 증기 있죠? 증기. 그러면, 이 인지는 국세예요. 이 증지는 여기 지읒자 있잖아. 이게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예요, 증기가. 지읒이니까 지방세야. 그러니까 증지하고 현금이지 인지증지가 두 개가 다안 들어간다니까. 인지는 어디만 딱 들어가냐면 지적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할 때는 그건 국세 개념이다. 그죠? 아, 지금 그 인지하고 증지 구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지으시니까 이게 지방세야. 증지라고. 그죠? 지방세.
설마, 아, 지금 그 세종시는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아, 세종시가 지방자치단체지. 아니, 세종시 살고는 세종시 살지 않아, 지금. 응? 아, 여튼간에 여긴 지방자치단체야.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살면서 지방세 부르면 안 되지. 징지야, 징지. 응? 인지 들어가면 안 돼. 인지 어디만 들어간다고? 지적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할 때. 응? 그때만 들어가. 전꼭한 군데만 들어가. 자, 그 25번은 이제 승인받는 게 3개 있다 그랬죠? 3개가 뭐예요? 반지축척이죠? 근데 반지축척은 왜 했는데 지가 뭔지를 몰라. 응? 그걸 또 지목인지 지목인지 한참 고민해서 자꾸 있지 말고. 자, 여튼 뭐예요? 기역 반출하고 지목이 아니라 지번 변경해요. 기역, 니은, 미음이에요. 기역, 니은. 기극, 지긋이 아니라 뭐라고? 기역, 니은, 미음이에요. 2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응?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간편 문제입니다. 올해 감정평가자 문제인데, 아까 그거 얘기했죠? 답은 5번인데, 왜? 자, 그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활용 목적 등을 관해서 미리 누구?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누구예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 다 모여도 돼요. 그냥 앞에 관계중앙이라도, 그것만, 관계라도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는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26번은, 자, 심사를 받는데, 뭐 하려면, 지적 전산 자료를 뭐예요? 자,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자, 뭘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누구한테?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행정.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는 굳이 뭐예요? 같은 적이니까, 국가공무원이, 국가니까, 굳이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니까, 심사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뭐예요? 1번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뭐예요? 그 반출 얘기 나오죠? 반출하게 되면 반지축척, 반출 승인. 네. 자, 동그라미 보면 계속 중복되는 거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처에 연구에 보전하고, 그다음에 소관청이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를 발급할 때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신규 등록에 관한 소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억은 다 며칠이에요? 60일이죠? 1번 아니면 1번에서 3번까지야. 어? 1번에서 3번까지가 답이다. 그럼 답인데, 그 용어를 따져볼 때 그냥 안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뭐예요? 매립검사 확인증. 그 다음에 뭐예요? 준공검사확인증. 용어를 봤을 때 매립검사확인증이 나을 것 같아요? 준공검사확인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준공검사. 그러면 뭐예요?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준공검사. 아니야. 근데 왜냐면 그 여기 3번에 보면, 그두 번째에 보면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아요? 촉탁하지 않아. 촉탁하지 않잖아. 촉탁 들어가 있잖아. 촉탁하지 않는다고. 니은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데 뭘 하지 않아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지. 그러니까 3번 답이지. 응? 아, 그 우리 감이 좀 있어야 돼, 감이. 절대 신규 등록하게 되면 신규 등록은 답으로 나오는 기본이. 자, 이 신규 등록은 뭐예요? 이 신규 등록은 답으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 촉탁하지 않는다. 응?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신규 등록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등기부도 없고 대장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조사해야 돼? 신규 등록에 뭐예요? 이 소유자 등록은 누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소유자 등록은 소관청이 직권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라 나오게 되면 등기부 갖고 간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게.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최초로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재정의 누구를 소유권자가 누구를 등록해야 되니까 이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게 판결서하고 여기 준공검사 확인증하고 그러면 장관 중에 무슨 장관이 나와야 돼? 그거는 그거 하여튼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야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그게 아니 국토교통관이 그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행정안전부가 있던데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여기 문제점이 그거. 국토교통부는 저쪽에 있나 어디 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여기 국토 이 지적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국장이 제일 중요해요. 국토교통장관. 다만 이제 뭐예요? 다만 이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을 관리해? 그래서 이제 뭐예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는 다 적인데, 여튼,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자,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 어?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61이고, 니은은 뭐하지 않고, 촉탁하지 않고, 3번은 중공사, 중공검사기증이고, 그 다음에 거기 신규 등록할 때, 거기 신규 등록 나왔으니까, 근데 신규 등록의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8번은 등록전환 얘기인데,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일단 등록전환 하게 되면, 올해 법이 개정돼서, 뭐 없이, 절대 이제 지목 변경 없이도, 이 지목 변경 안 하고 다 등록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다뭐할수 있어요? 지목을 변경 안 해도 다 등록전환 할수 있다는 걸꼭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번은 뭐예요? 틀린 건데, 1번은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의 규정에 허용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면 고쳐야 돼요. 초과하면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신규등록, 신등분합지, 신등, 분합지, 받아, 이게 났을 때, 신은 이제 신규등록. 자, 이게 신규등록. 그 다음에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예, 받아야 되는 토지 등록받았어. 그러면, 자, 이 신규등록은 바다가, 자, 신규등록에서 토지가 됐으니까 서로 전후가 비교가 안 돼. 왜? 바다는 토지가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측량을 해봤자 서로 비교가 안 돼. 그럼 아예 이거는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변경 아예 측량 안 하니까. 이거 빠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몇 가지뿐이 없어요. 요두 가지만 나와.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기존 토지를 뭐예요? 자, 이 토지가 면적이 얼마였는데? 300이었는데. 이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했다, 세필지로. 그러면 세필지면 또 면적이 얼마씩 나와야 돼? 100, 100, 100씩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 이게 원칙이죠? 근데 측량인데 오차가 있어. 오차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 120. 하나는 뭐예요? 120. 하나는 뭐예요? 150. 이거, 이게 더하면 얼마가 넘어가야 지금? 300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뭐 허용범위를 초과한다. 그 얘기 지금. 그죠? 근데 허용범위를 초과하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내라면 또 뭐냐면 이내라면 이건 98이고 이건 99고 이건 103이면 뭐예요? 이거는 허용범위 이내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측량 전하고 측량 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허용범위를 초과하느냐 허용범위 이내냐 하게 되면 일단 뭐하고 뭐는 등록 전환은 뭐예요? 등록 전환은 이내라면 측량을 해서 다시 고치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데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어? 무슨 면적으로? 등록 뭐예요? 등록 전환된 면적으로 뭐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고쳐야 돼요. 측량을 다시 해서 고쳐야 돼요. 그 구차 측량을 다시 해서 고치니까 자,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정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내는 뭐 이내는 뭐예요? 자, 이렇게 98, 99, 103 이내라 하면 이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똑같이 안분 나눠준다. 초과된 면적을 3을 떼어다가 뭐라고?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같은 비율대로 똑같이 뭐라고? 나눈다. 근데 만약에 초과한다면 고치는 거예요. 자, 그냥 뭐예요? 두 글자 정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초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아래줄에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자, 그다음.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대부분의 토지 동그라미 치고 대부분의 토지 나오죠? 대부분의 토지가 나오게 되면 등록전환에서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제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지목변경 없이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변경 없이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변경이 있다. 그다음에 3번에 임야 소유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후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이 필요하다. 왜? 분할합병 아니면 다 측량하는 거죠. 지목변경과 합병 아니면 다뭐 한다고? 측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뭐예요? 자, 이 건축허가 신고만 받으면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이 등록전환은 뭐 없이도 지목변경을 안 하고도 다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뭐예요?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 무엇이도
지목 변경 없이.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올해 법이 개정된 거니까. 항상 무엇이 지목 변경 안 하고도 등록전 할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다음 거기에 5번에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의 동일한 축초로 등록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니까 그 인접지하고 축척이 같아야 돼.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항상 뭐라고? 기 등록된 인접 토지와 뭐라고 동일한 축척을 한다.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니까 동일한 축척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9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옳은 거 그랬는데 거기 1번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나오죠? 그래요. 니 하고 싶을 때 하는데 공동주택부지와 자,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수 지목이 뭐예요?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수라면 합병의 의무가 생기는데 2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지목 중에 지목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몰려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예요. 이 장의 공장 용지예요. 그다음에 자 공채 공원하고 채용 용지.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합병이 가능 합병 가능한 자 이렇게 뭐예요? 합병 가능한 뭐예요? 합병 가능한 지목이에요. 그다음 자 만약에 우리가 뭐예요? 건물을 권리게 자를 수 있는 게 뭐예요? 판사가 도다다 그랬죠? 판사가 도다다. 네, 공공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라고?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 공사업. 그래서 사학도. 사학도 철천지 구유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또 뭐가 있냐면, 누가 대위 신청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쁘시니까, 대위로 사업 시행자가 뭐할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고, 또 뭐예요? 또 뭐가 있냐면, 토지를 분할할 때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딱 14일 때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문제 낸 인간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합병만 세 개, 지목이 세 개가 더 많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 사학도예요. 근데 거기 지목 보게 되면,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공장용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포함되지 않으니까 빼죠. 그러면 이제, 부호로 겹치는 게 하천이죠, 이거. 근데 여기 학교용지가, 이거 하천이잖아, 이거. 요거 학교용지는 학우를 하고, 이거는 뭐래, 이거. 천을 하잖아.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여기 이걸 보자는 얘기, 이거. 여기 유죠? 이 유가 이게 뭐겠어요? 유지잖아. 이게 유원지로 나오면 틀린다고. 딴 데는 다른 거 고칠 게 없어. 요것만 고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딱한번 나올 때 유원지하고 유지하고 같이 써이면 안 돼. 뭐하고 뭐 같이 쓰면 안 되고, 유원지하고 유지를 같이 쓰면 안 된다. 그걸,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지목이 모여 있으면, 요게 유원지인지 유지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게요. 유지지 뭐가 아니라고, 유원지가 아니니까. 요게 유지야. 뭐라 나오면 튄다고? 유원지로 나오면 튄다는 게, 다른 거는 다 중복할 필요, 겹치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할 거 없고. 그게 문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나 보라는 게. 그래서 여기, 2번에 그래서 왜 틀렸다고? 유언지나 틀렸다. 그 얘기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지금. 그 얘기. 옛날에도 언젠가, 한 20년 전인가? 15년이네. 15년 넘었겠다. 문제 한번 나왔는데, 어디 뭐에, 박모라고 하는 학원 저기에서 막 그냥, 삐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채점하는데, 막, 서로 다 맞히는데, 거기서는 막 그냥, 나는 유원지들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답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막또 떼거지를 네 명인가 강사들 다섯 명이 아니에요 형님 막 그냥 아니라고 막 답이 뭐라고 내가 쪽쇠 밀려갖고 야 나도 참그 쪽쇠 밀려갖고 아 알았다 아 그래서 한바탕 조겠네 자 유지입니다 유원지 아니에요 그다음 자 3번에 거짓으로 뭐 토지 등 신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나 합병의 경우는 벌금에 처해야 한다. 이게 말 되는 얘기야. 자, 당연히 뭐예요? 거짓을 하게 되면 다 1년 이하의 자,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처합니다. 그다음 합병하자는 토지 사이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동일히 합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 자, A라는 토지하고 뭐예요? B라는 토지를 뭐라고? 자, 뭐할 때? 합병할 때. 여기가 꼭 뭐예요? 여기가 꼭 지상권이고, 여기도 꼭 지상권이 이렇게 합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절대 동일해지만이 합병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자, 그다음에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 지분이 틀리거나 주소가 다르면 뭐하지 못한다, 합병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 그 5번에 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해서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있죠? 그래서 이제 등기법에서 나오겠지만 올해는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신탁 등기가 들어가야 돼. 신탁 등기가. 그죠? 신탁 등기가.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게 되면, 자, 합병 대상 모든 뭐예요? 모든 토지든 모든 토지 또는 뭐예요? 또는 일부의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이 있다면, 자, 용익물권 임차권이 있다면 합병이 가능해요. 왜? 자, 만약에 뭐예요? A 토지의 지상권 있죠? 일부에 돼 있죠? 합병할 수 있어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다 여기다 지상권 전세권 있죠? 합병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중복된 범위가 아니잖아. 합병 가능해. 근데 자, 만약에 모든 토지 또는 일부에, 자, 신탁 등기 나오면 이건 틀려요. 왜? 신탁 등기는 두 개가 똑같이 돼 있어야 돼. 합병 대상 토지 모두에. 그 만약에 일부에만 여기만 신탁 등기 됐고 여기 신탁 등기 없죠? 합병하면 안 돼. 항상 뭐라고? 모든 토지에,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용익물권은 모든 토지든 일부든 가능한데, 뭐하고 뭐는 이 저당권이나 신탁 등기는 예외로 하는 것은, 자, 뭐라고? 일부에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뭐 돼요? 모든 토지에 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과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저당권은 여기도 저당권 등기 되어 있고 여기도 저당권 등기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된다. 그거 여러분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니까 그냥 등기 원인 연월일과 동일일만 외우지 말고 뭐라고? 항상 뭐라고? 모든 토지에 다돼 있어야 돼요. 원칙은 일부만 돼 있어도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들은 항상 뭐라고? 모든 토지에 다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다만 이 지적법에서는, 자, 뭐래도 그건 뭐 등기에서 배우는 거니까, 합병하려면, 자,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에 뭐라고? 공유 지분이 다르면 절대 뭐 하지 못해. 이거 합병하지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주소지가 다르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5번은 있다니까. 1번이 답이고, 30번 문제는, 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1번 그거 나오죠? 토지 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를 때는 뭐 하지 못한다. 합병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리 되죠? 용도가 달리 며칠의 의무가 60일에 강제 의무가 된다. 그래서 거기 이 동그라미 2번의 맨 뒤에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시스템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어? 할수 있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될 때는 뭐예요? 자, 용도가 바뀌니까 반드시 뭐라고?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같이 내야 돼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내야 된다. 그 얘기다. 근데 4번에 뭐예요? 4번에 거기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은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어도 할수 있다야 무조건. 자, 등록 전환 항상 뭐라고? 지목 변경을 안 해고도 무조건 뭐예요? 할수 있다. 이렇게 봐줘야 돼. 자, 그다음에 거기 5번에 토지 소유자는 국토계획 및 이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형질 변경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써있는데, 자, 일단 그 5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그래, 토지 소유자가 틀린 거야. 그 토지 소유자가 왜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 사업자만 하는 거야. 그 개발 사업 지역은, 야, 살아있네. 그래, 개발 사업 지역은 누구만 하라고 하고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 여기 지웠나? 지웠구나. 토지 소유자가 뭐, 여기 있네. 토지 소유자가 이거. 여기 있잖아.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못하는 거? 신청하지 못하는 거. 뭐 하지 못하고?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도 신청 못하고. 어디에서는? 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못한다는 거야. 누구만이 하는 거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31번. 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것은,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일단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면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변경됐죠? 그럼 뭐예요? 분할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지목변경도 해야 되지, 지목변경도. 지목변경.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자,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산지가일법 나오죠? 산지가일법은 뭐예요? 등록전환은, 절대 뭐라고, 지목변경 안 와도 뭐예요? 할 수 있으니까. 지목변경 할 수가 없지. 예?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1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죠? 공사가 준공됐으면 뭐예요? 앞에, 자, 공장 부지, 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 부지 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 용지로 바뀌는 거고. 학교 부지 공사가 준공되면 뭐예요? 학교 용지로 바뀌는 거고.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에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바뀌죠? 왜? 아, 토지 용도가 바뀌는 전에다 집 짓면 되고. 건물의 용도가 바뀌는 건 뭐예요? 아, 시골 폐교된 분교를 뭐예요? 뭐예요? 거기다 만약에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뭐예요? 그 학교 취득해갖고 음식점 만들면 뭐예요? 지목이 대가 되겠지. 예? 예,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이 바뀐다. 그니까. 그러면 5번은죠, 5번은. 5번은, 자, 5번은 지목 변경에 관련해서 5번을 딱 봤을 때 지목 변경과 관련해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렇지. 살아있네? 어? 합병. 그럼 왜, 그 합병을 왜 하는데? 아, 무슨 공사 하는 거니까? 아니, 개발은 개발인데, 그 우리가 토지등에 합병을 왜 합병을 하냐면, 토지등 합병하냐면, 예외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의해서 뭐야, 아파트 질라고, 아파트 질라면 합병하잖아. 건축법에, 그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있잖아. 공동주택부지. 무슨 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사업을 하려면 뭐래? 합병하잖아. 거기다 아파트 질라면.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자학도 철천세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합병이라는 것은 왜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왜 공사준공전에 합병을 신청하느냐. 그 지역에. 그럼 그 국가, 그 소관청에서는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합병 신청하면 아, 그 땅에다 뭘 짓겠구나. 아, 아파트 질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목이 대로 바뀌겠지.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방금 아까 본 대로 자, 이런 지역에서 뭐예요? 만약에 시험제 나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지. 소유권자는 절대 사업시행자에는 뭐예요? 사업개발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자만 하지 누가 하면 안 되니까. 토지소유자만 안 되니까. 그죠? 아니, 그래도 여튼 간에 훌륭히 합병을 생각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몰라도 되는데 찍어서 난 맞으면 돼. 그게 중요해. 아주 좋은 바람직한 방법을 갖고 있어.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데 왜 머리가 왜 빠지지? 아, 막 그냥 막 그 쪼개보고 막 이게 생각하고 이러진 않고 그냥 딱 그것만 딱 생각하는데 여튼 중요한 거야. 여튼 중요해. 예. 아, 찍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뭐예요? 32번은 답이 3번이다. 근데 32번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절대 뭐 합병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르죠? 주소가 다르면 뭐 하지 못한다. 합병이 못한다 그랬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해제하기 위해서 분할 신청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분할 얘기 나왔는데 토지등의 분할 얘기 나오면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할 때만 그렇지. 자, 만약에 불합리한 지상경계 예컨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다. 이 뚝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 을이 생각할 때는 이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냥 하천이 넘치도 해갖고 원래 뚝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밀린 것 같아. 이 불합리, 지상경계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불합리한 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의뢰 입장에서는 이 내 땅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분할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얘는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서로 다툼이 있어갖고 뭐예요? 서로 뭐 소송하고 그러지 이거를 국가가 뭐예요? 60일까지 하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왔다, 청와대 뭐 했는데 민원 내지. 열받아갖고. 절대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둘이 잘 싸우든 간에 합의해서 해야지.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거나 매매에 필요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게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등록전환 나오면 뭐예요? 뭐 없이도 자, 지목변경을 뭐예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도 있다야.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을 때는 등록전환도 못하는 게 아니라 등록전환은 뭐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개발사업 시행제어가 뭐예요? 그 4번은 왜 틀렸어요? 그래, 소유자 들어가면 안 된다니. 그런 걸 자꾸만 반복해서
소유자 등록하면 안 된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절대 개발사업 시행령에서는 누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받아 나오죠? 지목변경 합병 빠졌죠? 측량을 해요. 근데 손가드는 내지 않아요. 왜? 손가드는 기사가 냅니다. 기사가. 측량 수행자가 내지. 소유권자가 다 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응?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5번이다. 그 다음에 33번 토지등에 대해 틀린 걸 했어요. 자, 대부분의 토지 나오죠? 등록전환 나오죠? 등록전환 나오면 뭐 없이도 지목변경 없이 있다야. 등록전환,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이제 대부분 토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가 나오면, 등록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없이도 지목변경 없이 한다. 그 다음에 2번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리 되죠? 의무가 있다. 맞고 60일. 그 다음에 3번 보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지목이 열거돼 있죠? 다른 거 보지 말고, 아, 유지나 봐요. 유원지가 아닌가. 유지나 보고, 이거 있다야.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 나오죠? 이내 동그라미. 이내는 뭐예요? 자, 각 필지별로 똑같이 나눠주고, 허용범위 초과하게 되면 고쳐야 되니까. 맨 끝에 뭐라고? 정정이고, 두 글자. 근데 거기 5번은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내라 그랬는데 뭐예요? 임의라 그랬는데,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이거 맞죠? 근데 그세 번째 초과 동그라미 치고, 계속 아까 봤죠? 소유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직권 정정이다, 직권. 몇 글자니까? 네 글자니까, 직권 정정. 네 글자. 어? 그거 지웠어요? 그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자, 뭐라고? 이내면 뭐라고? 등록 전환되는 게 뭐라고 하면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초과하면 고치는데 등록 전환이 네 글자니까 뭐라고? 직권 정정.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럼 튄다는 게, 소유자는 세 글자니까. 어? 그 다음에, 분할은 이내면 뭐예요? 똑같이 나눠준다. 자, 근데 초과하면 뭐라고? 정정. 두 글자니까, 정정. 그래. 그 다음에, 자, 어디에? 34번 문제는 축적 변경은, 자, 올해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6년 동안 연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해 나오면 한해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나와갖고, 날짜나 꼭 외우자니까, 날짜나. 무슨 날짜를 외우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백수니까, 공고 날짜가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응? 공고 날짜가 며칠이라고? 20일이다. 이거 공고 날짜 20일. 이태백이 20일. 이태백이 공고 날짜 이태백이. 누가하고? 삼순이하고, 경계천 표시 날짜 며칠? 30일. 삼순이와. 언제? 15야. 15야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그래서, 달 밝은 밤에. 자, 15야 달 밝은 게 뭐예요? 청산금액 관한 얘기니까. 자, 노래방 가서 뭐 노래 부르려면 돈 내고 불러야죠? 그래서 돈 내고 불러야 되니까. 15야 밝은 둥근 달 있죠? 오케이, 15일이야. 그 다음에, 15야 달 밝은 게, 자, 둘이, 남자하고 여자 만나서 야심한 밤에 만나서 뭐 20일 이내 뭐 하고? 사랑하고. 그쵸? 사랑하고. 어디 가서? 이제 청산해서. 자, 사랑했으니까 청산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죠? 각각 6개월 살다. 오래 사는 거죠, 이거? 6개월 살다. 1개월이네. 의인 왔다. 오래 살았으니까 찢어져야지, 또. 의인 왔다. 자, 이의신청. 1개월 이의신청. 그러니까, 20일 공고, 30일 경계점 표시, 청산금의 산출 공고는 이제 15야. 15일. 그 다음에, 청산이란 청산금에 대해서 각각 6개월은 뭐예요? 납부 수령이 6개월이니까. 수령하려면 뭐예요? 며칠 20일 이내 사랑하고, 이거 20일에. 응? 그러면, 자, 어디에? 일단 거기, 그 1번에, 마찬가지예요. 여하튼간에 뭐가 나오면, 증가한 면적에 대한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와 소유자 전원이 뭐 하지 말자고, 청산하지 말자고 했으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산하지 않는다, 이게 그죠? 자, 물론 이내가 아니라 뭐예요? 초과라고 하게 되면, 초과가 아니라 이내라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고,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에, 청산금의 납부 나오면 그 전에 20일이야. 20일 이내 사랑하고. 각각 청산해서 6개월 살았으니까. 하여튼, 청산금의 납부 전에 나오면 뭐예요? 20일이고.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해서 뭐예요? 각각 6개월 살다 그랬으니까 이게 6개월이고.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뭐라고? 6개월이고. 그 4번에 틀린 거니까. 그래, 그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면 무조건 신청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 신청 어디다 한다고? 소관청이 아니에요, 소관청. 항상 신청은 소관청이에요.
신청은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축적 변경에 대해서 뭘 해요? 아니, 그 이의신청을 소관청에서 받아갖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저, 축적병위원회 저, 보내줘요. 그 의결하는 거야.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그 이의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불만인지 있죠? 그 심의 의결하는 거야, 심의. 축적변경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의 납부지급 완료될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는데, 그 날짜가 우리는 뭐예요? 토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답이 뭐였냐면, 그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토지 동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준공할 때 뭐예요? 그때 공부를 정리한다. 근데 축적 변경의 토지 동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확정 공고 날짜가 토지 동시에 해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 35번도 마찬가지고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하나의 지번 보유 중에 서로 다른 지역도의 축적 자 축적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종천동에 세종시 종천동이 다녀요. 그럼 세종시 종천동에 가게 되면 이 세종시 뭐예요? 종천동에 이 세종시 종천동에 그 같은 하나의 같은 지번부여적이니까 이 도면의 축적이 다 같아요. 얼마? 500분의 1이다. 근데 귀퉁이 하나가 뭐예요? 귀퉁이 하나가 뭐라고? 600분의 1이라면 이 도면의 축적은 뭐로 바꿔야 되고 500분의 1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절대 같은 지번부여적 내에 있는 도면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 축척이 같아야 되니까 틀리면 뭐예요? 축척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지번부여적 내, 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직권이나 신청해서 축척 변경해야 되는데 1번은 왜 틀렸냐면 거기 뭐라 했어요? 자 소유자의 신청에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꼭 뭐예요? 신청해서 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2번은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나 반지 축척이니까. 반지축척, 자, 승인이 필요하고,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소유자 간은 뭐예요? 시행 공고일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축적 변경하려면, 일단 축적 변경하려면, 자,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랬을 때, 축적 변경하려면, 그죠? 이건 소유자니까, 이거 소유자 있죠? 이세 글자니까 3이야. 요건 두 글자니까 2야. 항상 뭐라고?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에? 자, 그 다음에 뭘 거치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뭐예요? 시도지사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승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는 뭐예요?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뭐예요? 5인 이상. 10인 이내에 뭐예요? 자,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몇 분의 몇을 뭐예요? 몇 분의 몇 이상을 소유자로 하냐 하게 되면 소유자는 몇, 이 중에서 소유권자를 몇 분의 몇 이상으로 해야 되냐면, 520,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이상을 2분의 이상을 한다. 그 얘기죠. 520.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꾸만 듣는 거야. 그 듣고 나서 이제 또 까먹어. 왜안 까먹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자꾸만 또 보고 또 까먹고 그래서 내 눈에 많이 익어야 돼. 그 익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딱 봐서 이렇게 글자를 보면, 이게 그래도, 제가 믿는 게 뭐냐면, 머리도 양심이 있어.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본 거는 좀 기억해.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생판 처음 본 건지 본 건지는 좀 기억해. 그래서 그게 찍는다. 그래서 찍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냐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건 알아. 내가 떨어진지 붙은지 그 감은 알아. 확실해 그건. 확실. 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자이 의결과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승인이 필요하다. 동의 의결 승인을 거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3번에 당연히 뭐예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보내게 되면 청산 공고 20일 맞죠? 청산해서 20일간 사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거기 1개월에 소관청이 인청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 차익이 생기죠? 수입 부적이익은 뭐예요? 청산금의 납부를 받는 건 초과액이고 돈을 주는 것은 뭐예요? 자, 수령액은 부족액이니까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한다. 자, 또좀 썼다 하겠습니다. 36.